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무엇의 등불이라고?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불은 뭐를 비추어서 환하게 만들어. 그렇죠? 어두움을 환하게 해줘요. 그러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눈이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환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냥 사람들은 눈은 이렇게 얼굴의 맨 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환하게 해주는 거라는 식으로 읽어버려요. 근데 잘 보면 눈이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란 말은 조면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내 눈이 이렇게는 순전하면 그랬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 therefore your eye, 너의 눈이 뭐요? good, 좋으면, 이 말입니다. 좋으면 또는 선하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이 말은, whole body는 온몸이 light,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어두운 몸을 밝게 빛나게 빛으로 채워주는, 우리들의 몸을 빛으로 채워주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만약 너의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온 몸이 무슨 밝고 어둡고가 있을까? 근데 내 몸이 어두워진다. 뭐가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나쁘면, 이 등불이 별 볼 일 없으면, 등불이 별 볼 일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 즉, 등불이 밝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등불이면, 너의 몸도 어떻게? 빛이 가득하지 않고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 눈이 좋은 눈이란 말과, 좋은 눈, 그러면 좋은 등불. 좋은 등불은 빛을 잘 발하는 등불. 눈이 나쁘다 그러면 등불은 등불인데 빛을 밝게 내지 못하는 등불이다. 그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즉 뭐 눈이 좋지 못하면, 눈이 등불인데 그 등불이 나쁜 등불이면 빛이 어두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눈이 나쁘면 너의 빛이
어두우면 그 온몸의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좋은 눈, 나쁜 눈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빛이라고 그럴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빛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은 에너지를 얘기해요. 생명의 빛, 생명의 에너지. 그러면 그건 생기예요. 그렇죠?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 바로 생기.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생기의 출처가 어디예요? 사랑, 진리, 그래서 진리의 빛이라고도 부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빛이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 세상의 빛이요. 왜 예수님이 나는 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생기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어떻게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주고 복도 많이 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한테 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나, 벌 받을 거야. 그래서 그 벌 받을 거라는 두려움을 마음속에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한테 충실한 사람이 되겠죠? 왜? 충실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거를, 그런 관계는 무엇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야.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지가 않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거꾸로예요.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싶으신 분이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은 맨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분위기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약속하기를 원해. 네. 약속하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알고 보니까 뭐더라? 사랑.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해줘서 너희를 변화시켜줄게. 라는 약속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착하게 변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천국 못 올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건적인 종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내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복도 많이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자꾸 갖다 바쳐.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종노릇 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입니까? 그 섬기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싶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 말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야. 양은 목자를 섬길 수가 없어. 양이 무슨 목자니 목마르시죠. 물 한 그릇을 떠줄 수 있는 양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한 개 생겼을 때도 하나님은 나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뭐예요?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T세포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생기를 줘가지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시켜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여줘. 그렇게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맞아요. 나는, 잠들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목자라면, 내가, 그리고 나는 양이라면, 내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없지롱, 없죠. 이게 빨리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 몰아내고, 이런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 하나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나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 내 눈은 무엇을 받는 거예요? 빛을, 생기를 받아서 그 눈으로부터 받은 생기가 내 온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게 힘을 줘서 유전자가 켜지면 온몸이 박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배우면 성경이 술술 풀려요. 놀랍게. 뉴스타트를 모르면 눈이 몸에 등불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제 헷갈리죠. 자, 그래서 좋은 눈이라는 것은 뭐 시력이 2.0이 좋은 눈이 아니고 시력이 2.0이라도 자꾸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잘 살펴보는, 예, 그리고 정확하게,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모든 그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 상황으로부터
항상 부정적인 것만 보는 그런 눈이 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쁜 눈이에요. 악령. 그래서 악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내 이 귀중한 눈을 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바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 눈이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것을 진선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누구를 속일까?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악한 생각, 이런 더럽고 아니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은 그런 눈이 나쁜 눈이고 그런 눈은 결국 온 세포, 온 유전자를 어둡게 해서 유전자를 다 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거나 노화가 촉진되거나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내 유전자는 항상 잘 켜질 것이고 그러므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세포 속에 똑같은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내 눈이 부정적인 것만 보는 그런 눈이라면 내 온 세포들은 생기를 못 받아서 유전자는 꺼지고 그래서 내 건강이 악화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눈은 긍정적인 것을 본다. 내 눈은 모든 것으로부터 진선미를 본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돈을 잘 벌고 참 벤츠를 제가 세상에 두 대나 샀거든요.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도 두 대를 샀어요. 왜 두 대를 샀냐 하면 큰 벤츠 세단은 커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벤츠보다 더 비싼 조그만 벤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만 타고 그거는 진짜 폼생 폼사. 거기는 짐도 실을 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보고 막 어머 이야 이쁘다 멋있다. 그래서 그 소리 들으려고 타는 차 그게 이제 벤츠 스포츠카입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제가 벤츠 스포츠카를 몰고 댕긴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뭐 그 굉장히 비싼 차거든. 뭐 지금도 벤츠 스포츠카는 뭐 1억이 넘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돈을 펑펑 썼습니다. 뭐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입어만 보면 돼. 마음에 들면 뭐 값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 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냐.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사. 그러면 사는 거. 근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온 식구가 이제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그러면 이제 호텔 방도 이제 제일 비싼 거.
골라서 이제 들어가면 참 이상하죠. 그 좋은 비싼 방에 들어가면 이야 방 참 좋다. 이야 잘 해놨네. 네. 이야 전망도 좋고. 근데 그때는요, 제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불평부터 해요. 그 식탁 위에 샹델리어가 있는데, 이거 뭐 싸구려를 달아놨네. 왜 그랬는지. 그 방에 더 비싼 돈 주고 방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내 유전자만 맨날 꺼. 아이 가구도 뭐, 어? 뭐 이런 싸구려 가구를 갖다 놓고 이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500불을 받나 뭐 이랬어면서. 지금 생각하면 웃겼어.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폼 잡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가구가 이거밖에 안 돼? 샹델리아가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와, 우리 아빠는 진짜 삐까뻔쩍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도록. 그게, 그런 거, 그렇게 사는 게, 실상은 내 유전자를 끄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산다? 웃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쌈방이라도, 들어가면 뭐예요? 이야, 방 참 깨끗하네. 좋은 점밖에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나쁜 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그 나쁜 눈을 좋은 눈으로 변화시키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야. 악령에서 성령으로, 조건적 영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건적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부려 먹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나도 잘해줄게. 그러면서 내가 잘해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내가 계속 잘해줄게. 이게 거래야, 거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거래를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섬길 테니까 너는 어떻게 내가 섬기는 대로 잘 받아들여. 그 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는 바로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너에게 필요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철저히 섬기고 싶어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잘 섬겨드려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많이 주고 그런 벤츠도 타고 댕길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해 주실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보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본 거다? 조건적으로 본 거다.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 자체가 그것이 악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될 때 내 눈은 어떤 눈이 돼버려? 나쁜 눈이 돼버린다. 그래서 내 몸은 내 세포들은 빛을 생기를 받지 못하고 내 유전자들은 계속 꺼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좋은 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고 나니까 기린도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면 그 기린이 뭐가 부족한지를 다 알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뭐예요? 그 인 칼슘 성분이 많은 뼈도 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물고기 수컷이 없어지면 어떻게? 그 스무 마리의 암컷 가운데 한 마리를 다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수컷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 참 바쁘겠죠, 그렇죠? 온 세계를 그렇게 유전자를 조절해가면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다 갖다 바쳐라, 다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복을 많이 주지.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제는 나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죠. 남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결국 사랑이 뭐를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의미를. 양양이라는 곳이 아무리 의미가 없어도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 있으면 양양은 나한테 의미 있는 곳이야.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런 사랑을 이렇게 자꾸 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을 도와주는 그 사랑, 그래서 베푸는 삶일수록 뭐 경제적으로 꼭 베풀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베풀 때 뭘로 베푸는 게 좋아요? 말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을 가지게 하는 말. 그래서 그쪽으로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격려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모든 나의 총 관심사가 그쪽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갈 때 그러자 내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로 힘을 줄까? 이것이 금방 생각이 안 나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위로해 주고 싶다. 내가 힘이 되드리고 싶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영감을 줍니다. 네, 영감을 줘서, 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여러분, 제가 문자를 보니까, 문자에도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상대방이 무슨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가 어떻게 해요? 알 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왜 그렇게 했어? 그 감이 잡혀? 왜 그렇게 했어? 자,
고마워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우린 턱 보고 고맙지도 않으면서 그 감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별로 고맙지도 않으면서 고마워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예의상 고맙다고 해야지.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걸 안 되니까 그 왜 할까요? 그것을 영이라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악령이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고마워라고 보내보자. 별 고맙지도 않지만 그냥 고맙다고 보내. 그런데 악령이 그렇게 시키면 받는 사람이 그 악령 냄새를 맡는다고. 왜 그래요? 악령끼리는 다 한통 속이야. 그래서 나에게도 뭐예요? 악령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고맙지도 않으면서 그냥 빈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서로 유전자를 끄도록 하는 게 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를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더라도 고맙지도 않으면서 그냥 거칠애로 고맙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이 탁 감지를 하면 그거는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뭐라고 답장을 할까? 나는 성령으로 해야지. 사랑 없는 그 문자 하나에 대하여 나는 무엇을 담아서 보낼까? 사랑을 담아서 보낼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문자를 어떻게 보낼까요? 나는 그 문자 속에 내 마음에도 사실 사랑이 없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을 담아서 보내고 이 사람과 앞으로도 어떻게 서로 가깝게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얼마 후에 아, 그 보낼 문자 그 아이디어가 탁 그래서 탁 보내죠. 보내면 상대방 쪽에서는 자기는 악령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나의 답변은 뭐예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온다는 걸 또 알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야. 악령에는 악령으로 받아치고 고마워. 그러면 뭐라고 보내? 고맙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저쪽에서 뭐요? 나는 진심이 안 난데. 그럼 이쪽에서 뭐예요? 진심은 뭔 진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 불행을 창조하고 있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행복을 창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진선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진선미에 그런 생각을 주실 수 있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항상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여러분의 눈이, 그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의 사랑, 사랑의 생기를 받으면 그때는 여러분 눈이 좋은 눈, 그 좋은 눈으로 여러분의 어두웠던 온 세포들이 밝아지고 유전자가 회복되어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